미스터 부. 얼마만이야? 이렇게 이거 땄어요. 진짜 나 이거는 세븐틴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파티 방구 오케이. 넥타이 걸네. 요. 이게 얼마 만이야? 컵능명 이후로 나 어제 컵능명 다시 봤잖아. 미스터 부 만난다 생각에 주기적으로 나를 언급하길래 3개월 동안 4번 언급했더라고. 첫 번째 효연편에서 진쌤만. 안녕하세요, 진쌤만 승관입니다. 진짜 센스 만점 세븐틴. 북극 등에서 연예계 이대 부시. 부시세요? 연예계 이대 또 세븐틴에서 무슨간 씨랑. 그러니까요, 무슨간 씨. 스테이지 편에서 우리 쪼. 아. 키 편에서 키 재질 친구들. 그래서 나 진짜 우리 실제 친언니보다 훨씬 잘해. 나 그냥 누나 이제 너무 정겨워. 어떻게 지냈어? 요새 좀. 아니 되게 거의 트렌드를 다 파악하고 있던데? 나는 다 보지. 최근에 한승연에 봤잖아. 나 진짜 그 얘기하려고. 아, 나 진짜 트랜스퍼 러브. 제가 한승연의 뭔가 매칭 프로그램을 보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하, 근데 진짜 한승연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어디 파? 아, 나 알 것 같아. 난 정권파야. 아, 정권파야? 오. 근데 마지막 흔들렸잖아. 흔들렸지. 야래. 야래. 여기 지금 이디야 아니지? 아니야. 이디야? 투썸 아니지? 아니야. 아니, 좀 이따 얘기해. 아, 진짜. 재밌어. 맞아. 일단은 최애팀 하나스톱 얘기해. 아, 나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프라우드만! 홀리뱅! 홀리! 진짜 모니카 쌤에 대해 뭘 알아? 나 모르면서 알긴 알지. 그러니까 벽댄스를 알긴 아는데. 모니카 쌤은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줘야 돼. 그렇지, 이런 거 해야지. 아, 모니카 쌤이 치였구나. 아, 왜 또 벌써 일어났어요? 아, 잠깐만. 아, 왜 자꾸 일어나? 근데... 이거 알잖아. 알지. 야! 알잖아, 이런 거잖아. 내가 왜 리에이님과 허니제이님의 8년 만에 배틀? 그걸 본 속에 내가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 지내셨죠? 난 그 팀에 있는 내가 있다 생각했어.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내가 왜 다 처음 뵙고 아예 모르는데. 과몰입 진짜 잘해. 난 너무 몰입해. 이제 홀리뱅만 보여다가 갑자기 효진초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헤이! 효진초이님이 계속 리액션 해줘야 돼. 헤이! 예이! 대중문화 척척박사. 나는 미쳐 이거. 또 뭐 봤어요 요새? 그리고 오징어 너무, 오징어 게임 너무 얘기 많이 해서. 나도 하루 만에 다 봤다. 야, 본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끝나고 얘기 따로 하자. 네. 그냥 우선 가서 얘기하자. 근황 토크는 이쯤 하고.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안을 너무 안 하고 리딩을 안 하고 들어가도 이런 게 있네.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들었는데 컴백한다며. 아, 축하해 일단. Rock with you. 열심히 준비했거든. 멤버들이랑 또 우리 재계약 맞아요. 나오는 첫. 완전히 진짜 똘똘 뭉쳐서 했겠다. 우리도 많이 성장했지만. 우리 문명특급도 처음에는 전체로 나가고 싶다 했는데도 이제 카메라 개수가 안 돼서. 저희가 진짜 생각하신 것만큼 이렇게 넉넉한 제작 인력이 있는 팀이 아니라서 세븐틴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넣으시고자. 그래서 아, 13명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전면 개수가 안 돼서 안 돼. 7명 진짜 어거지로 나왔지. 한밤 팀에 전화해가지고 세트 그거 늦었었어. 난 너무 좋지. 난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카메라가 없어. 이번에 나는 아예 다 빼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너는 괜찮겠지. 나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 아니야. 이제는 나를 최애로 두고 있는 캐럿들도 승관이 좀 빠져도 괜찮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아, 진짜 그러실 거야. 잠깐만, 너 내가 요새 뭘 들었는 줄 알아? 뭐? 내가 이거까지 반말하려 했는데. 아, 잠깐만. 먹태 좀 갖다 주세요. 요새 우리 캐럿분들, 팬분들 사이에서 그 승관이 남자로 보인다라는 말인데. 분한보가 있대. 분한보. 아, 나 진짜. 아니, 분한보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아니,
데뷔하고 나서 7년 만에 듣는 소리인데 근데 기분은 또 좋아. 아, 성장소사지. 그러니까 완전히 귀염뿌자 이제 남동생 같은 친구였는데 팬들이 어느새 정신 차려보니까 어? 승관이가 남자였네? 누나모로 우리가 어떻게 원샷을 빼. 그치, 남자로, 그치. 지금 남자로 보인다는데. 남자로 보여. 남자로 보여. 당신의 X는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이 과몰입증이 어떡할 거야. 우리 약간 코코민재 그런 느낌인가? 근데 did you realize 나도 가끔씩 yeah. 대답하는 네가 you ask me the other thing.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yeah? 근데 나는 uh-huh. 너가 just like 아 민지야 제제 들어가도 돼? 몇 번을 본 거야 그거를? 그걸 쭉 봤지 쭉.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500만 찍었으면 좀 될 줄 알았지. 와, 잠깐 챙겨보고 있었어? 496만부터 기다렸어. 인터뷰 500만 진짜 처음이야. 난 이러면 끊을게. 아, 봐도 돼. 인정할게, 인정할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컴백 파티를 진짜 단체로 나가는 걸 놓칠 수가 없었던 거지. 컴백 파티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나 봐?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저랑 게임망판 하시겠습니까? 과몰입이 너무 심하다. 부유야, 부유. 부유? 아, 깜부승관이야? 깜부승관. 나 이정재재잖아. 봤어, 혹시? 이정재재. 너 대중문화에 푹 빠져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요, 저는! 다들 그만해! 이러다간 다 죽어! 뭐야? 우와, 이 그립감 몇 년 만이야. 왜 이렇게 울어? 야, 쿠팡 냄새 너무 난다, 야. 물론 향기가 좋아요.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진짜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너무 좋다. 이게 우리야. 앞에 슬로판지만 하나만 빨아도 이렇게 안 웃는데. 이게 우린데 11명을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구슬 게임입니다. 그 BGM 뭐였지? 아, 맞아? 홀짝으로 가? 홀짝으로 가자. 맞추면 이거 바로 다 주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개 먼저 따는 걸로 할까요? 아, 첫 판부터 세게 가야겠다. 영감님, 구슬치기인가 봐요. 여기 우리 집이었는데. 영감님, 구슬 쳐야 된다고요. 이게 뭐야? 예리한 지적? 질문 감사합니다. 와! 그런 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잠깐, 안 챙겨보는 게 없어. 지적? 비판?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 맞는 것 같아. 빨리 할게, 빨리 할게. 짝. 짝. 영감님, 어떻게 하셨어요? 영감님. 영감님께서 동심에 제대로 빠져든 연기야, 이거. 저 미친 사람 같다, 야. 와, 얼마나 테레비를 많이 보면. 테레비. 진짜 비파? 아무튼. 제재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풀짝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리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재수없어. 아, 재수없어. 홀, 홀, 홀. 짠! 그럼 내가 이만큼 줘야 돼? 진짜? 응, 8개 주십시오. 야, 이거 꾼이네. 잠깐만. 하나 남았어요. 끝난 거 아니야? 승부사원의 미스터부. 알겠어. 그러면 11인 수용권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캐럿들 이거 땄어요. 그래, 예전엔 이렇게 추억의 게임을 많이 했지. 야, 구슬을 보니까 추억에 잠긴다, 잠겨. 요즘 또 20, 30대 사이에서 90년대 스타일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레트로풍으로 빅 로고를 박은 이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를 입어봤어. 91년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유스 패션을 지향하면서 낸 브랜드야. 캐주얼한 디자인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이 옷 모두가 입고 싶어 할걸? 구슬을 보니까 생각나서 부려듯 한 말이야. 오해는 말아줘. 예리한 지적? 질문 감사합니다. 세븐틴 솔직히 우리 패밀리잖아. 지금 컴백 맞춰서 나가는 예능 중에 단체 예능 여기가 유일해요. 11명 솔직히 한 명 한 명씩 말만 해도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2주분으로 진짜. 유일하게 내가 단체 촬영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라고. 우리가 진짜 나 이거는 아끼고 아끼고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모셔둔 게 있거든? 뭐길래? 세븐틴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그 멤버들끼리 방구 텄어? 방구 텄어? 안 트는 게 더 힘들다. 나는 아직 안 텄으니까. 이게 무슨 흐름이야? 나는 아직 안 텄어? 나는 아직 안 텄으니까 초면에 좀 가까워지고자 내가 한번 껴볼게. 먼저 따갈 것 같아. 지금 대각선 구도 위에 저 카메라가 있는 거 같아.
원래 방구 깜짝 카메라 하시던 엔조이 커플이라고 그 내가 아는 언니가 있거든. 그 아는 언니가 하라고 했어. 어떡해.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껴볼게. 이렇게. 하이브 신사 후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방구를 한번 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비디오 게임처럼 깡패분들 모아주셔야 돼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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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게. 끊었다. 이거 아니야? 컴백에 맞춰서 또 이렇게 또.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러니까 습관이가 1대1 원래 부르는 게 진입해. 아, 맞다. 엽기는 엽기는 거야. 우리가 습관이 하는 거에 껴야 돼. 가자! 야, 가자, 싫어. 조금 서운하네요, 재재님한테 좀.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할게요. 민균 이런 마음. 어떻게 어떻게 할까? 부득이하게 나오는 느낌으로 가야. 근데 가만히 서 있다가 솔직히 누가 빵구를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끼진 않으니까. 아, 떨린다, 야. 아, 떨려. 야! 그럼 이제 1라운드 시작할게요. 네, 치킨. 야야야. 디노 씨를 할 때 갑자기 미스터 부가 괜찮아?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때 웃음이 났어. 아, 응. 어? 괜찮긴 뭐가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어, 아, 내려가서 내려가서 하면서 우리 둘만 아는 것처럼 막 하는데 또 같이 어, 30. 예. 아, 이거 뭐야? 양이야? 뭐야? 양이야? 이게 뭐야? 양이야? 그런가 봐요? 아, 왜 이렇게 웃겨. 부드러운 한 시간이구나. 어, 아니야. 왜? 아, 삼촌.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왜? 망했어! 망한 거 아니야? 왜? 여기 아니야? 아무 꼈거든 지금. 들었어?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아, 이게 미션이었어? 아, 진짜 소리가 아예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아예 안 들렸어. 이게 찢어졌네. 이게 찢어졌네. 그때 그게 찢어졌더라고. 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일 순진해서 진짜 놀려먹기 쉬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거 다 우리 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아서 그래. 그 소품 갖고 놀지 마 이제. 제발 놔야 되는데? 아, 됐다 됐다. 어, 예, 예. 느낌이 나야 들리니까. 아, 이게 하필 지금 이게 찢어졌어 방금. 그래서 소리가 다 쓸렸어. 만약 안 나오면 누나가 진짜 누나가 진짜 진짜 낄 수만 있었다면 꼈을 거예요. 꼭 성공하시길. 파이팅! 파이팅! 아, 두 명한테 시작했는데 이게 왜 찢어지냐. 이상한, 너희들 이상한 낌새 못 느꼈지? 아유, 몰라. 나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둘이 첫 번째로 했나 보다. 맞아. 눈치가 없죠. 우리 만만하게 보신 거지. 용이지. 아, 그래. 아, 여기 우리가 너무 오케이. 좋아, 하셨어. 어깨만 하러 달고나가 너무 좋으신 거. 인정 재질이다, 인정 재질. 인정 재질이요? 걔제는 너 빨간 머리가 어쩌잖아. 아, 쓰지 않았다. 아, 나는 누나한테 누나를 너무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야.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돼? 근데 왜? 깜짝이야. 아이,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오?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오? 그럼 다른 사람 친구니까 그래야 내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드디어 처음 뵙네. 아, 용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 어, 처음 뵙니까. 나도 처음 뵀어. 어, 응. 네, 그럼요. 아이고. 안녕. 아, 빨리 좀. 말 끊었어. 아, 빨리 좀. 말 끊었어.
뭐 사이 듣네. 아, 우리 빨리 끝까지 해야지. 했잖아. 오프닝이 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괜찮지? 너? 나? 그때는 그래도 소리가 나긴 했어요. 너? 나? 응? 나만 들었니? 나만 들었니? 미스터 부도 발연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부랑 나랑 발연기와 발연기가 만나서 이런 지금 처참한 결과를 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속으로 많이 고뇌를 했죠. 여기서 내가 이거 뭘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한 번 더 껴야 되나? 근데 그냥 한 번 더 끼기에는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공기 충전 시간이. 그래서 이게 3층은 지금 다 와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나도 모르게 들었어? 나도 모르게 들었어? 들었어? 듣긴 뭘 들어? 너 바람 소리 같은 거? 근데 저기서 바람 소리요? 너 바람 소리 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바람 소리? 아, 안 속네. 아, 진짜 안 되네. 아,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서 써야 되구나. 장기 관서? 아셨어요? 저 사실 좀 둔감해가지고. 아,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아니, 방구 소리라고 생각이 아예 못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변경이 없어? 하긴 말이 안 되긴 하지.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왜 갑자기 방구를 그렇게 크게 쌀 수가 없잖아. 나 지금 식은땀이 너무 나. 지금 식은땀 먼지는 너무 나. 뭐야, 처참해. 미치겠어. 냄새를, 차라리 냄새를 풍기든가. 아, 정한 형이 이런 약간 골드림 장난들었는지 특화되는데. 아, 진짜. 아, 정한 씨를 저희가 바람잡이 축하할게요. 바람잡이 잘 잡아봐. 진짜 꼭 해야 돼. 아, 해보겠어. 알겠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워낙 둔감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서 좀 아쉽네요. 멤버들이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느끼기엔. 형 속았어? 나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들렸어? 약간 제대로 안 된 느낌이 약간 좀. 아, 큰일이네. 안 먹었어. 네. 이거 어떻게 속이세요? 원씨 어떻게요? 이 정도 방구가 나오려면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될 거.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될 거 같은데. 이 정도 방구 소리가 나오려면 엉덩이가 엄청 커야 된다. 아시, 아시. 여기 마이크. 오케이, 오케이. 버논 씨부터 정한 씨가 투입됐을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좋겠다. 그러니까 한 게임 우승자. 맞아? 역시 너는 뭐든지 이기는구나. 아, 이기지 얘 나는. 근데 그분들이 시선이 자꾸 제 손을 뒤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괜히 나 혼자 그렇게 지레 생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아, 난 이게 뭐지? 들켰나 하는데 계속 위험한가? 반응이 나왔어요. 아,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진짜. 들었어? 뭐야? 왜요? 나만 괜히 방구를 지린 사람이 됐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뭐라, 진짜. 너야? 내려와서. 방구 기도 날려요. 내가 보기엔 누나 이거 가짜야. 왜냐면 소리가 이렇게 일장했어. 이게 오히려 좀 타스 소리가 나는 거지. 와, 이거 진짜 고생했는데. 아니, 속았지 근데. 안 속았지. 아, 어떡해. 그냥 나라면 모른 척 한번 속아주겠다. 그게 티가 나도. 무트기 좀 어려워요? 무트기 좀 어려워요? 너무 푸는 걸 이랬다. 재밌다. 문득 망한 거죠. 그냥 애초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망해. 가끔씩 망해줘야 또. 이거는 고잉 세븐틴이었으면 분명히 속은 척 하셨겠죠. 그렇게 열심히 방송하더니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뭐 약간 배척 견제. 뭐 아무튼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일부러. 일단 누나 사람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아까 전에 아이가 그분이 해주시는 거 어때요? 차라리 같이 누나가 같이 바람 잡고. 아니, 일단 호순이. 아, 뭐야, 끝이야? 네, 인터뷰는. 연기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연기를. 속았어? 안 속았지. 소리가 그냥 너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내가 봤을 때 진짜 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다.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누나 숨기고. 정한 씨가 말하기로 소리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스터 부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했죠. 방구 소리를. 꽤나 리얼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그냥 웃긴데? 어떡해. 다 못하고 없어. 너 아래로 봐. 너 아래로 봐. 너 아래로 봐. 안 되겠다. 누구 이거 방구 끼는 역할을 바꾸자. 저도 그때 아 맞다, 민키 사람 놀리기 좋아하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사람을 원체 못 놀리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그렇게 막 사람 막 일신? 막 공격이야?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는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민키가 와 제격이다 라고 입이 다 모아져서 오라고 했죠. 아 이게 진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콘텐츠 살리려면 뭐라고 내가 캐스터 한번 해보자. 형 속았어? 아 이거 그게 뭐야? 이번에 두 편 찍어야 돼가지고. 와 1편 망했다. 와 망했다. 어떡해. 제재 누나도 처음 하시고 망했다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민망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 광고는 나는 솔직히 잘 끊었어요. 민근이 먼저 할게요. 민근이 먼저 해. 갈게. 제가 혼자 남기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규 씨를 할 때 약간 까리 아리까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 같이 웃음이 좀 터지는 그런 게 그나마 정막이 아니었다. 귀여워. 아니야. 어디서 하는 소리야? 아니 이게 게임이에요, 설마? 아니야, 설마할 것 같아, 이 게임이 끝나서 그래. 설마할 것 같아, 이 게임이 끝나서 그래. 어떤 게임하고 있으려나? 달고난 게임 하나 했을 거고 승관이는 뒷다리치기 했을 거 같고 뒷다리는 약간 변형해갖고 막 치즈 이렇게 손가락으로 땡기는 게 끊어지면 치는 거야. 그냥 이런 디벨롭한 어떤 뭔가 있죠?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잠깐만. 왜요? 왜요? 형님이 왜요? 이번에 저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고 인터뷰 잘 할까? 이게 지금 게임이야? 많이 나네요. 뭔지 나요. 죄송해요.
아 진짜로? 아 지금 아까 조슈아 씨가 그나마 리액션이 가장 좋았다. 우리끼리 웃으니까 안 웃겼어요? 이러면서. 저는 이게 실패할 걸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좌절? 절망?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 방구만 믿고 자만했다, 아, 지금. 지금 우리는 최고급 캐비어를 받아놓고 라면을 끓인 셈이다. 아니, 라면도 아니야. 이건 그냥 맹물에다 캐비어를 흐트러 놓은 거다. 다음엔 똥으로 해야 되나? 진짜 깜짝 카메라가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방귀 낀 사람 되는 건 뭔 소리야? 어 못하겠어 나 진짜. 나 깜짝 카메라 안 할래. 아 나는 깜짝 카메라 진짜 기법이야 기법. 야야야야 아 야야. 자 우승 파티 잘 보셨나요? 와. 혹시 우승 파티가 안 나갔나요? 과연 가편 때 어떻게 될지. 혹시 방구?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느끼시나요? 이 원샷의 향연?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스! 아, 네. 멋대해졌어요. 저희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네. 그만큼.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세븐틴 여러분, 지난 앨범까지 기록이 무려 4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야, 축하드려요. 와. 밀리언 앨범 베이비. 야. 어떻게 이렇게 밀리언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지. 감사하죠, 정말. 저희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노래 이야기를 커밍 맛집에서 좀 많이 했단 말이죠. 아, 그쵸, 그쵸. 청량지수에 맞게 했었어요. 이 청량아. 그쵸. 아, 청량아.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 지수로 이렇게 노래를 나눠봤어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세븐틴의 대표적인 이미지. 자체 제작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때 다루지 못했던 노래들을 위주로 자체 제작 스토리, 그리고 멤버분들의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그런 수다 파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수다 파티, 파티, 파티! 파티! 예! 파티는 수다예요. 아, 마지막에! 눈물이 잘랐구나. 왜 이렇게 했지? 나 이거 나갈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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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 아니 사실 저는 저거 대본 보면서 와 내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담인데 어떻게 혼자 집어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형이 찐으로 연기하는 게 너무 싫어. 아니